예, 그러면 2악장입니다. 2악장은 철학 콘서트죠. 철학 콘서트는 프랑스 철학자 데리다가 하는 철학 콘서트입니다. 제목은 원래 그런 게 없어, 원래 그런 건 없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데리다. 자, 이 데리다가 여기 지금 여기 이게 고양이인가요? 예, 고양이를 안고 있어요. 이게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네. 데리다가 동물에 관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동물의 어떤 동물권, 동물의 권리 이런 것을 위한. 그래서 그런 책도 쓰고 그런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런 저 동물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권리, 인권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학만 동굴 속에서 철학만 하는 게 아니고 바깥의 세상의 어떤 일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데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그 어딘가요? 유고슬라비아 쪽에서 무슨 어떤 특정한 민족들을 막 강제로 내쫓고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에 관련한 그런 그 자기 목소리도 내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그라마톨로지라는 겁니다. 우리 그 번역도 이렇게 그라마톨로지로 번역을 했어요. 이건 뭐냐? 문자학이에요. 문자학. 문자에 관한 연구. 한 거죠. 자,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는 환상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껏 잊고 있었다. 뭐 환상적이죠? 자, 이 진리는 환상이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영원해야죠. 이게 진리였다가 그게 진리가 아닌 걸로 바뀌고, 그럼 그게 진리가 아니죠. 예. 그리고 그 얘기는 변하지 말아야죠. 불변해야죠. 그래서 영원불변하다. 이게 이제 진리의 특성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진리는 유일해야죠.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이러면 안 되죠. 이것만 진리여야 되죠. 그리고 진리는 완벽해야죠. 이게 진리긴 한데, 한 80%가 진리야. 이런 진리는 진리가 아니죠. 100% 진리여야 되죠. 우리가 진리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참이라고 합니다. 참. 이게 참이라고 하면 그게 100%의 이제 참이라 해야지. 이게 뭐한50% 참이고 50% 참이 아니고 하면 그게 참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완벽해야 된다. 그리고 참은 진리는 단순해야죠.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명백해야죠. 이게 모호하면 안 돼요.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이 같기도는 개그 콘서트에서만 하는 거지. 진리장에서는 이건 우리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보편 타당해야죠. 어디든 그게 참이어야죠. 어디든 진리여야죠. 예, 한국에서는 진리인데 저 미국에서는 진리가 아니고 이건 안 되죠. 그래서 보편 타당. 이런 이제 특성들을 쭉 가지고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진리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죠. 그런 진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진리는 환상이다. 그런 진리는 우리가 그게 만약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근데 왜 이런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왜 우리가 그렇게 진리에 목말라 하나? 그렇게 진리에 그렇게 매달리지? 왜냐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까? 아니죠. 엄청
그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현실이죠? 자,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불변한 것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변하죠. 그리고 좀 현실은 다양한 모습들을 갖잖아요. 이렇다 하는 그 유일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다양하고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요. 현실은 그냥 대충 이렇죠. 불완전한 게 현실의 특성이고 현실은 또한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그리고 현실은 명백하지 않습니다. 모호해요. 이게 같기도 저 그야말로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현실이죠. 그리고 현실은 무엇보다도 보편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이 저기서도 그렇고 또 옛날에도 그랬고 또 오늘날에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이게 이제 보편 타당한 거 아닙니까? 현실 그렇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역사라는 게 현실이잖아요. 역사를 한번 보세요. 예. 이게 참이었다가 이게 진리였다가 예. 그게 바뀌기도 하고 뭐 대표적인 게 그 노예 아닙니까? 옛날은 노예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여성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여성도 인간으로 취급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도 취급 안 했던 단적인 증거가 뭡니까? 투표권을 안 줬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그 투표권을 여성이 언제 받게 됐어요? 1920년대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근데 마지막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언제 줬게요? 1946년인가? 이때, 뭐 정확진 않습니다만, 그때 선거권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2000년이 넘어서까지도 중동에서는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여성이 투표를 하게 됐나요? 예, 정부 수립하면서, 그러니까 예, 1948년이죠. 이건 우리가 무슨 대단한 어떤 그 의식에 깨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패키지로 갖다 쓰느라고 우리 게 없으니까 헌법이 패키지로 온데 그게 딸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저 뭐 사면 이것저것 주잖아요. 그냥 패키지로 갖다 오면 그게 있는지도 몰라. 그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쓸모 있고 아주 소중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사와갖고 묵히는 경우가 많죠. 여성의 권리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패키지로 가져오는 바람에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예, 그게 소중한지도 모르고 계속 묵히고, 예, 옆에다 그냥 창고에다 처박아 놓은 그게 여성의 권리예요, 어쩌면. 그래서 최근 와서 그 창고에서 좀 꺼내서 그거 좀, 이런 것도 있었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뜨거워지죠. 그게 뭡니까? 미투. 예, 뭐 여성에 관한 그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실제로 있죠. 보장되는데 이게 헌법상으로만 보장이 돼 있고, 법으로만 보장돼 있고, 실제로 현실에서는,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 현실은 진리와 달리, 영원하지도 않고, 또 불변하지도 않고, 또 유일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고, 단순하지도 않고, 명백하지도 않고, 보편 타당하지도 않아.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잖아요. 왜냐하면 이랬다 저랬다. 그럼 어디에 맞춰서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 무질서하는 것을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질서를 잡기 위해서 뭡니까? 그런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유일한 것, 완벽한 것, 단순하고 명백한 것, 예, 그리고 보편 타당한 것을 찾게 됐죠.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 그러니까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이 강아지들에게 그 진리라는 게 있을까요? 없죠. 강아지한테는 현실만 있을 뿐이지. 예. 네. 이렇게 뭐 이랬다 저랬다, 뭐 모호하고 복잡하고 뭐 이런 그 현실. 우리가 사는 이런 현실만 있을 뿐이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해갖고 뭔가 정말 영혼 불변한 보편 타당한 뭐 아주 뭐 이런 걸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하잖아. 근데 사람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처음에는 강아지랑 똑같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신들. 그러니까 원신들한테는 현실만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진리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죠. 상상으로 만들어낸 게 진리인 거죠. 네.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걸 이제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진리를 만들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면 세상에는 진리를 발명한 거죠. 진리를 발명하기 전에는 세상에 한 가지 세상만 있었어요. 현실 세계. 근데 진리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상상을 통해 만들어 놓으니까, 이 세상에는 세계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고, 또 하나는 이런 현실 세계 배후에 있는, 혹은 저 너머에 있는 진짜 세계. 영혼 불변하고, 보편 타당하고, 명백하고, 완벽하고, 진짜 세계. 이 세계가 따로 있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플라톤이죠. 플라톤 철학이 바로 그거예요. 네. 세상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사는 이런 그 현실 세계. 네, 이게 있고, 근데 이 현실 세계는 마음에 안 들어. 굉장히 무질서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모호하고, 뭐, 완벽하지도 못하고, 뭐, 등등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현실 세계, 정말 이해 안 가는. 인간에게 정말 제일 그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우자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면 미치죠. 이 인간이 뭐야?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가면 미치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텐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어떻게든 이해해야죠. 그래서 뭘 만듭니까? 이런 정말 이상한 이 무질서한 현실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 잣대.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진리인 거죠. 플라톤에게는 이데아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현실 세계는 뭐 나무 책상도 있고, 쇠 책상도 있고, 플라스틱 책상도 있고, 온갖 책상들이 있고, 네모난 책상도 있고, 둥그런 책상도 있고, 뭐 온갖 책상. 키 낮은 책상도 있고 키 높은 책상도 있고 온갖 책상들이 다 있잖아. 복잡해. 도대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 다양하면 요즘은 뭐 좋다고 하지만 사람은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걸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텐데 우리 그 이 뇌의 인지 능력은 그걸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듭니까? 이걸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걸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는 수학의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수학이 이 세상을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철학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수학으로. 이 세상이 너무 정말 엉망진창이고 무질서하고 온갖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걸 가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시도한 게 수학이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할 수 있게
이 세상의 그 배후에 이 세상을 이렇게 다양하게 이 나타나게끔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뭐냐? 플라톤은 책상이라는 생각이라고 한 거죠. 개념. 책상은 어떤 거다라는 생각. 뭡니까? 뭐 굳이 다리가 네 개일 필요 없죠. 지금 두 개고 혹은 세 개일 수도 있고 뭐 등등한데 다만 그게 책상이려면 이런 다양한 책상들을 그 수많은 책상들을 책상이게끔 해주는 그 무엇? 예, 네, 그게 뭡니까? 책을 받칠 수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책상이라는 건 뭡니까? 책을 놓고, 그러니까 그 책을 놓을 수 있어야죠. 그게 책상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방식은 아주 다양하죠. 그걸 나무로 할 수도 있고, 쇠로 할 수도 있고, 돌로 할 수도 있고, 뭘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뭐 네모난 모양으로 할 수도 있고, 둥그런 모양으로 할 수도 있고, 수많은 모양으로 할 수도 있죠. 자, 그렇게 놓으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양한 네모나고 동그랗고 그 삼각형이고 뭐 이런 모양 색깔도 뭐 빨갛고 파랗고 뭐 책상이 온갖 예. 뭐 다리가 네 개이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한 개이기도 하고 요새 뭐 그죠? 가운데 한 개 또 물론 이렇게 넓게 해놓기는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딱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상이라는 말로 책상이라는 걸로 아 이건 책상이야 이렇게 생겼지만 이거 책상이야 이렇게 생겼지만 책상이야 이렇게 해주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제 이해 안 되는 게 없어. 물론 이해 안 되는 게 있죠.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나무로 된 책상과 쇠로 된 책상은 서로 책상이라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그거 말고 다른 차이들이 있잖아. 하지만 이게 책상이란 걸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럼 된 거야. 책상이면 됐지.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이해 가능하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명백해지고. 이게 플라톤이 이데아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우리가 현실 세계에 이래 보이는 것들을 현상이라고 해요. 그 현상 세계다. 현상이란 말은 우리 사진 생각하면 돼요. 사진을 현상하다 그러잖아요. 현상은 뭡니까? 독일어로는 에어 샤인엔. 샤인하면 보이는 거고 에어는 이제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나타나게 하는 것. 혹은 나타난 것을 뭐라 합니까? 현상이라고. 사진 그렇잖아요. 안 보이는 걸 보이게 만드는 거. 그래서 보이게 만드는 걸 현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것 이걸 현상. 그래서 우리 그 현실 세계를 이 다른 별명이 생겼어요. 뭐라면 현상 세계, 현상 세계. 나타나 드러나 보이는 세상. 자, 이 말 자체가 뭡니까? 이게 이원론 세 개가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야만 이 말이 가능해요. 보이지 않은 무언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면 나타난다라는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죠. 그냥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은 그 무엇 플라톤으로 말하면 이데아죠.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이 세상의 그 뒤에서 이렇게 나타나 보이게끔 나타나게끔 만들어주는 그 무엇 그게 있다고 생각하죠. 그걸 본질이라고 해요. 본질. 그리고 그 본질이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것을 현상이에요. 그래서 본질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를 나누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죠?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서 발명해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정치인들 그죠 막 온갖
그저 재밌는 일들을 많이 벌이는데 그때 정치인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배후. 응? 배후가 누구냐? 응? 그죠? 배후가 뭐냐? 이 말은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이 사건 혹은 그 사람들의 행동들 이걸 있는 그대로 그것만이라고 믿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 뒤에서 조종하는 그렇게 행동하게끔 하는 그렇게 나타나 보이게끔 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배후죠. 배후 세력 혹은 배후 인물 혹은 비선실세 이런 것들이죠. 이게 그럼 이 생각이 바로 정말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이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진리라는 것을 발명하고 상상을 통해서 발명해낸 그 이후에 우리가 갖게 된 습관이다. 사고방식. 늘 눈에 보이는 걸 이것만 있다라고 믿질 않고 그 배후에 그렇게 나타내 보이게끔 조종하는 막 그렇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 거죠. 그죠?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배후를 의심하는 이런 그 습관들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데리다는 바로 이걸 비판하는 것. 그래서 본질이 있다. 현상의 그 배후에, 뒤에 이런 그 현상을 조종하는 혹은 이렇게 드러나게끔 만드는 그 무엇인가의 배후가 있다. 그걸 본질이라고 하죠. 그게 있다라는 이 이원론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비판하는 겁니다. 데려다가. 그래서 근데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그 현실 세계에 드러나 보이는 것, 그 뒤에 이 현실 세계를 조종하는 혹은 이렇게 드러나게끔 하는 그 무언가가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그놈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놈이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렇잖아. 근데 뭘로 인식해?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다. 눈으로는 걔는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만 이성의 눈을 통해서만 이 육신의 눈, 이 몸의 눈을 통해서는 볼 수 없어요. 몸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게 현상 세계밖에 못 봐요. 근데 이 현상 세계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 그 본질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이성 혹은 이성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질주의는 당연히 이성주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성주의라는 것을 그죠? 전제하지 않고서는 본질 이야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걸 알지 못하면 인식하지 못하면 그 본질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주장일 뿐이지 그걸 설득력 있게 그게 옳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질주의는 우리가 플라톤 보면 알지만 이성중심주의 혹은 이성주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데리다의 이 본질주의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이성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런 그 이 플라톤의 그 본질주의 혹은 이성중심주의를 이 잘 계승해서 발전시킨 근대의 철학자가 누군가요? 데카르트죠. 데카르트. 그래서 이성중심주의, 이성주의를 우리는 뭘로 익숙해요? 합리주의, 합리론으로 익숙하죠. 합리론이란 말은 뭡니까? 합리. 합은 뭡니까? 합당하다. 무엇에 합당해? 이성에 합당하다. 리할 때 이 리가 이성할 때 이자입니다. 그죠? 앞으로 오면 두음법칙에 의해서 이가 되잖아요. 리가.
그래서 이성에 합당한 것들을 이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그 이 철학적인 입장을 합리주의라. 그러니까 합리주의는 결국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성주의 혹은 이성중심주의다. 이성에 합당한 혹은 이성에 맞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 이런 이제 이 데카르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의 가장 유명한 철학적 그 이 명제가 뭡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뭐가 제일 중요해? 생각이 중요하죠. 이 생각 중에서의 핵심은 이성인 거죠. 예. 나는 이성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그죠? 이성은 뭐 하는 능력이에요? 생각하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나는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다 하는 정도죠. 그러면 나의 어떤 정체성을 뭘로 보는 겁니까? 이성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게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그런 특성으로 보는 거죠. 자, 이 이성이라는 것. 이성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게 한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중세는 신중심 세상이었죠. 신의 중심. 그러니까 뭡니까? 이성적이지 않은 믿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신에 대한 믿음이. 신이 말씀이. 근데 그게 무너지고 혹은 무너뜨리고 이제 무엇이 중요해지니까 인간의 이성이 세상을 보는 대로 이 세상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해졌죠. 그래서 미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성이 자기 힘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엄청나게 근대화시켰어요. 근대화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합리화시켰다. 합리화시켰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혜택을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 누리고 있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성은. 근데 이 이성, 세상은 늘 빛과 그림자예요. 이런 그 수많은 어떤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해줬지만 또 한편은 그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성이, 이성의 방해물이 뭡니까? 감성, 감정. 욕망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억누른 거죠. 그래서 개인의 다양한 어떤 그 욕망들 이런 것들을 이 억누르는. 그래서 그게 바로 어찌 보면 개인의 개성들이죠. 고유한 개성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 억누르는 대가로 이성이 그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데카르트는, 데리다는 묻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우리들에게 행복하시냐고. 행복은 그 이성으로 느끼는 겁니까? 아니죠. 행복은 바로 감정, 감성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감성은 현대인들은 어떻게 되죠? 억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데리다가 보기에. 그래서, 데리다는 우리 이성이 우리에게 준 혜택, 이 혜택이 가져온 부작용이죠. 부작용이 개인의 다양한, 그래서 개성 넘치는 이런 욕망들, 이런 것들을 억눌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방시키는 것, 이성의 그 이 압박, 그로부터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게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성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그 온갖 틀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뭐 등등 하는 그런 틀들을 해체시키는 게 필요하다 해서 이게 해체 철학이에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그 이 이성 중심주의 또는 본질주의를 비판하는 데 이 전략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전략을 데리다는 구조주의라는 그 도구를 가져와서 그 전략을 펼칩니다. 구조주의 우리 저번에 배웠죠? 네, 살펴봤죠? 소시르로부터 출발한 구조주의 언어학. 자,
이성중심주의 혹은 본질주의는 본질과 현상이라는 두 개의 세계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현상 중에서 언어를 한번 봅시다. 언어 현상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책상이라는 언어죠. 이 언어가 갖는 의미는 이 책상이라는 언어 표현, 현상 그 뒤에, 배후에 있는 그 무언가, 그 본질이라죠. 무언가는 알 수 없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이 언어 표현의 의미다. 혹은 의미를 만들어준다, 부여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본질주의가 세상을 보는, 혹은 예를 들면 언어라는 게 우리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아주 중요한 문명 중에 하나의 중요한 건데, 이것을 바라보는 혹은 해석하는 방식이란 거죠. 근데 구조주의는 그걸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딴 게 어딨냐? 언어 표현, 책상이라는 언어만 있을 뿐이지 언어 뒤에서 그런 언어에 대해 무슨 의미를 주고 뭐 조정하고 뭐 등등 하는 그딴 게 어딨냐? 없다. 그런 본질이라는 것 없다. 언어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 언어가 어떻게 해서, 언어 표현이 어떻게 해서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할 때는 그 언어를 가지고 설명해야 된다. 언어 뒤에 있는 그 무언가 보이지 않는 이런 것, 그 배후, 비선, 이런 것 갖고 설명하면 안 된다. 그딴 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건 잊어버리고, 언어 표현의 의미는 언어 표현을 통해서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구조주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뭐였어? 책상의 의미는 뭡니까? 책상과 비슷하지만 책상이 아닌 것들과의 차이. 예. 그래서 이 일종의 언어의 네트워크가 있으면 이게 일종의 구조죠. 그 구조 속에서 이 책상이라는 언어 표현이 차지하는 위치, 좌표. 그게 바로 책상이라는 언어 표현이 갖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상, 언어라는 현상 혹은 언어 표현이라는 것 뒤에, 배후에 무엇인가를, 그죠? 언어의 어떤 본질이라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도 충분히 언어 갖고만으라도 언어의 의미 이런 걸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원론이란 것, 두 개의 세계를 우리가 가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이 본질주의 그리고 또 본질주의에 기댄 그 이성 중심주의를 데리다가 비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가요. 더 가서 구조주의 자체도 비판해요. 일종의 토사구팽이죠. 자기가 쓸모가 있어서 구조주의라는 걸 갖다가 본질주의를 비판한 데 썼죠. 그래서 적폐를 청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그 도구로 썼던 걸 다시 비판해요. 구조주의 너 본질주의보다는 홀라. 하지만 너도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아주 얄궂게도 니도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저기 본질주의를 니 빨갱이야 해갖고 비판했어요. 응? 그래서 이 빨갱이 사냥꾼을 이용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구조주의라는 어떤 개 사냥개를 이용해갖고 빨갱이 사냥을 한 거예요. 본질주의라는 빨갱이를 소탕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러면 칭찬을 하고 뭐 먹이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냥개에게. 근데 이 사냥개 보고 뭐라 그러냐면 니도 빨갱이야. 니도 본질주의야. 데려다가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왜냐? 제가 왜 빨갱이에요? 왜 본질주의예요? 라고 하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 자세히 봐라. 너가 본질주의를 어떻게 비판했냐. 예. 자, 현상에게 그 의미를 부여해준, 혹은 그걸 부여해주는 게 본질이라고 그랬잖아. 그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그래가지고 비판한 거 아니야. 그딴 게 어딨냐라고. 근데 너도 똑같아. 언어 표현이 있으면, 그 언어라는 현상이 있으면,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게 뭐라고 그랬어? 언어의 구조라 그랬잖아.
구조가 바로 네가 비판했던 그 본질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느냐. 말만 본질이라는 말을 안 쓰지 구조라는 말을 쓸 뿐 그게 본질주의자가 쓰는 그 본질이 했던 역할을 그 너의 그 구조라는 게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 내가 물어볼까? 야, 그 구조는 변하냐? 안 변하는데요? 어. 그 구조는 명백하냐? 명백한데요? 모호한 게 아니야. 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본질이 가졌던 특성들을 이름만 다를 뿐이지 구조가 똑같이 갖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재자 역할을 하는 거야. 본질이라는 독재자를 그 저 현상을 그 좌지우지하는 어, 이 독재자를 몰아냈는데 몰아내고 나니까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어요? 구조라는 독재자가 나와갖고 이 그 현상들을 이 다 좌지우지한 거. 그래서 이런 비판한 거. 그래서 데리다가 구조주의 너가 아, 예, 쓸모는 있는데 지금 모습 그대로는 안 되겠다. 한골 탈퇴해야 된다. 어. 그래서 뭐야? 그 영원 불변한 보편 타당한 구조라는 거 그걸 버려야 된다. 다 버리기에는 그러니까 뭐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버리지 말자. 그러니까 뭔가 구조라는 건 남겨. 단 구조가 갖는 그 쓸데없는 특성들, 영원 불변하고 보편 타당하고 뭐 단순 명백하고 이런 특성들, 완벽하고 뭐 이런 특성들 그걸 버려라. 그래서 우리가 갖는 구조는 이제 이게 저기 그 다시 만드는 구조는 우리가 갖게 되는 구조는 그런 특성이 아닌 현상과 같은 특성들. 영혼 불변하지 않고 변하고 보편 타장하지 않고 예 그리고 단순 명백하지 않고 복잡하고 모호한 그리고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한 이런 특성을 갖는 그 구조 그런 구조라면 이제 더 이상 두 개의 세계를 가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제 하나의 세계 다 불완전한 세계 그 현실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구조도 그렇게 놓으면 이제 이 본질주의라는 딱지 예, 그 오명을 이제 완벽하게 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제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이 데려다가 어찌 보면 영악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냥개를 갖다 쓰고 그 사냥개도 똑같은 제목으로 비판을 하고 개를 완전히 이 뭔가 무장 해제 시켜서 자기 걸로 삼는 거죠. 완벽하지 않나요? 네. 이게 데리다의 전략입니다. 해체 전략. 이게 무장 해제시킨 해체를 한 거죠. 걔가 가지고 있는 그 쓸데없는 혹은 위험한 그 군더더기 혹은 그 위험한 힘들을 무력화시킨 거죠. 자.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 거 한번 읽어보죠. 요건 이제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질주의를 해체하라. 복잡 모호한 현상을 만드는 단순 명백한 본질, 즉 진리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성중심주의가 본질주의라는 것, 그래서 비판했고 그걸 비판했던 구조주의도 너도 본질주의다. 그래서 본질주의의 그 성격들을 걷어낸 진정한 구조주의라는 것을 만든 거죠. 그래서 데리다의 구조주의는 포스트 구조주의라고 합니다. 후기 구조주의. 구조주의이긴 한데 뭔가 좀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막시즘 같은 경우 예, 이 막시즘, 마르크스주의이긴 한데 이게 좀 바뀌었어 하면 뭡니까? 포스트 막시즘. 그래서 후기 막스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예. 자, 이 모던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요 곡은 이제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만 예, 여기까지. 자, 요거 한번 읽어보죠. 기호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차연처럼 끊임없이 미끄러져 단 하나로
결정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자, 기호라는 건, 뭐 대표적인 게 언어지, 언어 기호잖아요. 이게 아무런 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야? 그게 언어가 작동이 돼? 이 얘기는 뭡니까? 언어 기호라는 것, 언어라는 것, 언어 기호라는 것은 그 배후에 무엇인가 있는 그 영혼 불변한 단순 명백하고 완벽하고 보편 타당한 그런 의미 이딴 거는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뭐 차연 얘기가 나오고 뭐 했는데 요건 무슨 뜻인지 D를 읽어보며 이해를 합시다. 자, 그러면 진리가 없다 그랬어요? 예, 혹은 본질이 없다 그랬어요? 예. 그렇다면, 자, 이, 아까 구조를 비판했잖아요. 구조주의 구조를. 예. 이 구조는, 뭡니까? 차이죠. 언어 그 시스템의 차이, 그 위치의 차이. 이게 그 언어가 갖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 차이, 다름이라는 이 차이, 이런 것은 없다. 예, 그럼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달라짐만 있을 뿐이다. 일종의 이게 언어 유희일 수 있는데, 예, 데리다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게 프랑스 말이에요. 프랑스 말, 디퍼랑스. 예, 디퍼랑스. 자, 요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이것도 디퍼랑스. 자, 발음의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럼에도 이게 두 개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른 거죠. 이런 말은 원래 프랑스 말에 없어요. 만든 거예요. 요거 E를 A로 만들었어요. 장난친 거죠. 근데 발음은 같아. 그러면서 이게 같기도죠.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이게 차연이에요. 어떤 왜 이런 그 언어적인 장난을 하게 된다면 그 근거가 있죠. 여기 다르다라는 동사가 deeper예요. deeper에. 근데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어떤 뜻도 갖고 있냐면 미루다라는 뜻도 있어요. 미루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차연이라는 걸 만들죠. 이게 연기하다 연자. 예, 차연이란 말을. 근데 우리말로 차연이지. 그렇게 번역을 했지. 이 프랑스 말로는 디퍼랑스라는 말을 만든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저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구조주의가 본질주의를 비판했는데 야 본질이라는 게 어딨냐 이렇게 비판했는데 지들이 그 구조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더라 했고 데리다가 구조주의도 비판했잖아요. 그러면 그 구조주의 어째야 되나? 다 내다버려? 아니라 그랬죠? 그 구조라는 걸 새로 고쳐 쓰자. 그러면 기존의 구조주의의 구조는 어떤 거였어요? 차이라는 것이 중요한 언어적 구조였어요.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렇다면 그건 변화해요? 변화하지 않아요? 변화하지 않아요. 영원 불변한 보편 타당한 그런 이 종류의 거예요. 이딴 거는 그건 이름만 다르지 본질이 가졌던 그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이제 바꾸자. 그 구조라는 거, 그 차이라는 언어의 구조 이게 차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 단순히 다르다는 게 아니라 다르지만 변화하는 다른 거다. 그래서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고 변화해. 보편 타당한 것이 아니고 변화하니까 보편 타당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완벽한 것이 아니라 예, 불완전해. 예. 그런 특성을 갖는. 그러니까 마치 그 언어라는 현상, 그 언어 표현이 갖는 특성과 똑같은 거죠.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긴 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권적인 그 어떤 고난이나 성격이나 특성에 대해 갖는 게 힘을 갖는 것이 아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산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산종은 씨 종자를 흩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게 산종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씨를 사방에 흩뿌리는 걸 산종이라 하는데
마치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 내가 만든 이 구조주의는 언어의 의미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의미라는 씨를 사방에다 흩뿌리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어떤 일이 맞아요? 똑같은 씨가 척박한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자라요? 그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모양으로 자라겠죠? 비옥한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비옥한 땅에서 자랄 수 있는 모습으로 자라겠죠? 돌밭에 떨어지면 돌밭에 떨어진 이것에 적합한 모양으로 자라겠죠? 진흙밭에 떨어지면 진흙밭에 적합한 모양으로 자라겠죠? 똑같은 그 이 언어가 혹은 언어 의미 씨가 이렇게 다양한 의미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 본질주의가 가지고 있던 그 이 그 폭력성, 이 폭력성을 무력화시켰죠. 그러면서도 그 언어의 의미라든가 혹은 세상의 의미 이런 것들은 설명 가능하고 또 이해 가능하게 만든 거죠. 요 밑에 뒤로 이게 뒤인가?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같은 씨가 같은 의미의 씨가 다양한 땅 맥락이죠.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